매직랜드 놀러 가요. 그래, 거기 같이 가자. 아, 이번에 스케이트 완전 잘 타야 되는데 닭 때문에 구박받고. 또 어디 멋진 데 가서 밥 사줘. 비싼 걸로. 어, 이만큼 사줄게. 배 터지게. 또 우리 신혼여행 간 데 있잖아요. 거기도 다시 한번 가고. 그래. 아, 너 수영 꼭 배워야 된다. 너 또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나 물에 빠지면 또 이영재 씨가 구해주면 되죠? 그럼 뭐 그러던지. 한지은. 한지은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15816번 김태환 씨와 15801호번 정구현 씨에게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여운계 선생님 질문 주십시오. 네, 정구현 씨 연기 연습 얼마나 하셨는가요? 제가 듣기에 조금 그 장단 단어가 이렇게 길게 발음돼야 될 부분에서 굉장히 짧게 발음돼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야만 생각해야만 무슨 단어를 발음했다라고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앞으로도 연기 생활하면서 굉장히 그 단어 발음에서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네. 김태환 씨는 지금 이제 자기 연기 끝나자마자 얼굴을 이렇게 가리셨는데 순간 왜 얼굴을 가리셨어요? 누구나 다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의 제 연기는 아직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연기 지금 한 부분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배짱 좋게 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아주 뚝심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대사를 정확하게 외우고 우선 연기자는 조건이 대사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리고 자기가 소화해낸 거를 아주 곱씹어서 이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뱉어내는 그런 좀 배심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병현 프로듀서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태연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본인의 잘못된 점을 아는 거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본인 연기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저는 배운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발음이나 감정 등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이 점들은 물론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할 점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점도 부족할 겠지만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캐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크거든요. 근데 그 캐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물론 생방송이라서 얘기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집어서 왜 부족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캐릭터 제가 많이 연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맞는 역할을 연습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겠죠. 이상입니다. 네.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심사위원들의 그런 말들을 잘 새겨 들으시면 훌륭한 그런 조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습니다. 네. 영훈 교수님 아닌 게 아니라 그 대사 전달은 정확하게 해야죠. 제가 사실 이 신인 때 영예 선생님 이랬다고 혼났거든요. 아이고. 여운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자, 세 번째 팀입니다. 15801-3번 김태우 씨. 그리고 15801-1번 박태영 씨의 연기 함께 하시죠. 세 번째 테스트.
박기영과 김태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재에게 잘못을 따지는 지은. 뭐?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 하는 말싸움이 포인트. 뭐? 아니, 야! 가만히 있는 사람 나가자고 그러지를 말든가. 그것도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질 말든가. 나 안 기다리고 그냥 갔다며. 그래 갔다. 갔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왜 사람을 똥개훈련을 시키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웃었냐? 기다리고 그냥 갔다며. 그래 갔다. 갔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왜 사람을 똥개훈련을 시키냐? 어? 내가 이렇게 만만해? 우스워? 아 이게 좀 요즘 조용한가 싶더니 아침부터 또 까부네. 뭐 까불어? 야 사람이 바쁜 일이 있으면 약속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디다 눈을 부라리고 악을 써? 오갈 데도 없는 거지 같은 걸 재워줘, 먹여줘, 입혀줘, 월급까지 줘.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너? 내가 공짜로 먹었냐? 어?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려먹으면서 뻑하면 밥으라 그러고. 그럼 넌 얼마나 잘났어? 어? 너 그렇게 머리가 좋아? 알면서 왜 묻냐? 네 그 닭머리보단 나. 넌 진짜 사이코야. 나 자꾸 사이코 하는데 사이코 스펠링이 아니야? 스펠링은 몰라도 내가 너 사이콘 건 알아. 이 왕면대 사이코야. 보자 보자니까 극간들 모르고 까부네. 야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나가면 되잖아. 어? 너 짐 싸갖고 나가는 거 특기잖아. 나가. 그래 안 그래도 갈 거야.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어 그래 잘 됐네.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나가라고. 나가. 그래 갈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야! 시설로 갖고 가. 고맙다. 네, 이명택 교수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태호 씨도 혜영 씨도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게 하나는 발음 부정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자가 그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한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연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혜영 씨나 그러니까 연기자 김태호 씨가 혹은 연기자 박혜영 씨가 허둥대거나 화를 내지 않고 지금 맡고 있는 배역이 화를 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는 대단히 자연스럽고 밝고 대담한데 그게 과연 인물로서 정확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말인지가 늘상 부정확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혜영 씨한테는 몇 번 연기하시는 걸 보니까 외모, 박혜영 씨의 외모로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얼굴 표현력은 대단히 좀 단조롭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좀 한번 드릴게요. 360도를 도시고 나면 스타 오디션에서 1등으로 당첨이 된 표정. 다시 한번 360도를 도시고 나면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지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표정을 한번 거꾸로 한번 주문을 드릴까요? 네. 네, 먼저 1등한 표정입니다. 1위 박혜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표정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 표정이 그 표정인 것 같거든요. 네. 자, 우리 태호 씨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까요? 아까 그 발음 문제인데 발음이 늘상 좀 부정확하다고 느껴져요. 본인 밖에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사 중에 아까 재워줘, 먹여줘, 입혀줘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보기 좀 다시 한 번만 해보실래요? 네. 재워줘, 먹여줘, 입혀줘.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임동진 선생님도 그러시고 우리 박주민 PD님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말이 네. 이렇게 그 본인이 원한다고 나와주는 건 아니고 연.